암컷스야! 애미나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엉! 감사합니다, 큰형님. 뭘요? 큰형님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김간호사. 네. 수진 씨! 어? 진짜 왜 그래요? 좀 아퍼라. 맨날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죠?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내가 언제 자전거 타고 싶다고 했어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무슨 개뿔씨 맘대로만 하면서. 아유, 나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인생 즐거워진다니까요. 거기 내 허리 좀 꼭 잡아요. 그러고 있다가 잘못해서 뒤로 넘어지면은 내가 바로 인공호흡해야 하잖아요. 아니 그럼 죽으라고 내비둬요? 어? 아무거나 빨리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야지. 응. 아유,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시기나 하세요. 아퍼라, 꼭 잡으세요. 달립니다. 아니, 아 근데 아저씨하고 복신 씨는요? 아유, 내비둬요. 오거나 말거나, 이거. 아유, 그러다 어떻게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김 간호사? 잘 안 돼요. 전 이런 거 처음 타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한테 맞춰서 밟아봐요, 김 간호사. 그래도 잘 안 돼요. 저 큰형님이랑 발이 어긋나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지금부터 발을 맞춰서 해봐요. 자, 하나, 둘. 어? 눈떡이다, 눈떡! 꼭 잡으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새 허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무서워요. 좀 천천히 좀 달려요. 꼭 잡으세요. 갑니다! 가자! 진짜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무서워! 하나, 둘. 자, 김 간호사. 하나, 둘.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요, 김 간호사. 자, 하나, 둘. 맞춰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큰형님 좀 무서워요. 빨리 내려가요. 네, 좋아하지 마요.
여기까지 왔으면 자전거 타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배워야죠. 자전거 안 배워도 돼요. 이때까지 자전거도 못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그게 다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어렸을 때 일이고요. 김 간호사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잘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사람 무지하게 잘 어울리는구만. 그죠? 여긴 또 우리끼리 잘 어울리고. 아저씨는 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저런데요? 우리 형이요, 이 왕자 기질은 없고 이 흑기사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 꼴을 못 봐요. 이렇게 일행 중에 누구 하나 뒤처지는 꼴도 못 보고, 누구 하나 힘들어하는 꼴도 못 보고, 에? 무조건 자기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상한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오발 떠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밑에서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형 언제까지 탈 거야? 계속 자전거만 탈 거야? 빨리 안 내려와! 이제 낚시하러 가야지! 아예 그냥 거기서 둘이 살아라! 어? 아빠 근데요, 많이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발레 배우고 싶대요. 이렇게 이상한 옷 입고 디디디디디디 하는 거. 오빠 놀리지 마. 발레? 네, 발레 배우고 싶어요. 나린 지금 수영하기로 했잖아요. 수영도 하고 발레도 배우고 싶어요. 유리하고 줄이는 배운단 말이에요. 야, 하나만 해.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게. 오빠는 가만히 있어. 혼난다. 아빠, 얘가 이래요. 발레 못하게 하세요. 싫어. 다른 애들은 엄마랑 다 발레 배우러 간단 말이야. 나도 갈래. 나도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싸우지 말고. 어? 말이야,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고모 오면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어? 꼭 발레 할 거예요. 선풍이는 전화 왔어? 어제 전화 왔잖아요. 어떻게 호주로 신혼여행 간 애들이 맨날 전화를 해요. 그런가? 근데 당신 술 마셨어요? 아니, 아까 영달이 회사 가서 점심 먹으면서 나 술 한잔 했어. 아이고 내 참, 그렇게 살고 싶소? 뭐? 30년 내내 웬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살던 양반들이 아니 사돈 됐다고 곳에 붙어 다니면서 술을 마셔요? 아니, 영달이 근석이 딸 안에 있는 거 시집 보내놓고 허탈한가 봐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마침 토요일이고 해서 내가 근석 회사 근처까지 나 직접 몸소 가서 한 잔 샀지. 그러면 나도 한 잔 사주시오. 당신 왜? 어떻게 넷 중에 하나라도 보내고 나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실감도 안 나고. 진종일 내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나 하고 그냥 신혼방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곧 실감이 날 거야. 나는 벌써 기대돼. 오은지 양이